하늘 말씀 아모스서 8장 11절로 1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메뚜기 재앙, 불 재앙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불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다림줄 환상이었죠. 메뚜기와 불은 극심한 기근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재앙이죠. 이 두 가지 재앙은 아모스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 면하여 주십시오.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제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보낼 텐데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는 가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는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일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 한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11절에 나타났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말씀이 벌써 날이 이를지라. 이게 뭔가 좀 심각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냈는데 양식이나 뭐 물이 없어서 줄이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뭐 말씀 없어도 다른 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거두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실 수 있는 가장 크고 무서운 징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것은 양식이 없어서 줄인 거, 물이 없어서 가란 거 보다도 그 고통이 더 크다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가 가르친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우주가 어둠과 혼돈 속에 있었는데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모든 혼돈 속에 이제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창조고 두 번째 창조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제 인도하셨는데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없는 땅인데 여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데 근데 40년 동안 살았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더불어 사니까 양식이 필요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하나님이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 법칙에 따르면 분명히 광야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원리입니다. 아, 환경이 지금 어려워지면서 재정이 바닥나니까 아이고 우리는 죽겠구나. 이거는 세상 법칙이에요. 아직도 이 뇌가 세상 법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환경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건과 상황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살아 움직이면 이게 이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환경은 이렇더라도 상황은 이렇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딱 붙들면 만나 내리고 반석 터지듯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예비하셨던 것 채워주실 텐데 자꾸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한다. 아직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내 귀에 성령의 말씀에 들릴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기적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을 들을 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고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폭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죄를 버리고 싶어지고 뭐 죄가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돼, 짓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현실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서 모세가 전해주는 그 말씀으로 계속 그들은 승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양식이나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살려면 물도 양식도 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귀에 들리고 마음에서 계속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말씀 이제 요한복음의 15장에서 할 때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 우리 안에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들으면 마음이 늘 새로운 거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새로운 눈으로 그 위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위기가 위기가 아니고 정말 걸림돌이 디딤돌로 보이고 위기 가운데 홍해가 나타나고 그 밑에 이제 홍해가 보이는 겁니다. 그냥 말씀 없이 보면 뒤에는 애굽군이요 앞에는 홍해요 좌우에는 큰 산이 있습니다. 사면초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뭐 홍해를 앞에 이제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 홍해가 아무도 볼 수 없는 바다 밑으로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참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건 잠깐이고 피하지 않고 말씀으로 전진하면 그야말로 방금 말씀드렸던 홍해가 열리고 그리고 막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막 절망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잠깐입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었다가도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회개할 용기를 하나님이 또 주셔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징계는 말씀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라는 것.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서 끝이다.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보여주시면서 끝이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는 것.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사라지자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서 이제 나라가 사라지게 되어지죠. 몇 번씩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 북한이 말씀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하 성도들은 숨어서 저쪽 북쪽으로 다 이주를 시켰다 그래요. 북쪽 저쪽으로, 그러니까는 두만강 쪽 그 밑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장독대 장독 밑에다 같은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숨겨놨다가 밤이 되면 커튼을 두껍게 이제 뭐 이렇게 뭐죠 담요 같은 걸로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딱 해놓고 이제 성경을 이제 읽는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죠. 양식 말씀이 없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환경적인 재앙들, 뭐 영적인 기갈 물론이고 그냥 사람 그 위에 말씀이 이래도 대한민국은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러나 또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다고 말씀이 지금 수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이 쏟아지지만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들이 참 사라져가고 있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은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데 정말 영혼을 시원하게 하고 영혼을 적시며 흘러넘치는 말씀들이 한국교회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 점점 사라진다면, 능력 있는 말씀이 점점 사라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어떤 사인입니다. 또 우리 개인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거나 말씀을 한쪽 귀로는 듣는데 한쪽 귀로 새버리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고 임마누엘의 확신과 내 속에 생명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이 일으키지 않는다면 말씀이 점점 내게서 거두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식이 없어 이 백성들이 주릴 것이고 청년 남녀들이 비틀거리며 말씀을 찾아서 이 바다 끝까지 저 바다 끝까지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인생이 지금 물질이 없고 경제가 어려워서 비틀거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생수와 같은 말씀이 어떤 땅이든지 쏟아지지 않으면 그 땅에 재앙이요 정치며 경제며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가라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참된 예배를 찾지 못하고 참된 만족과 행복과 생수를 찾지 못해 그렇게 비참하게 방황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또 곧 있을 맥주감사 전도축제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 보내주실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참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가운데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마천 강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밑에서 아버지는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것이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가면서 하나님
그 만물을 소생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 교회마다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흘러나가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천교회가 이 웅동 땅을, 진해 땅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흘려보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